나 혼자 산다에 화사. 나 혼자 산다에 화사 씨.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 화사 씨. Let's go baby. 네, 축하합니다. 화사 씨. 2018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티 부문 여자 신인상입니다. 나 혼자 산다의 화사! 네, 축하드립니다. 나 혼자 산다의 화사 씨는 가식 없는 리얼한 일상을 통해 일면 곱창대란을 일으키며 먹방 여신으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네, 대한민국 곱창 수요를 들어놨다 했던 우리 화사 씨. 저도 며칠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곱창 품귀 현상을 일으키면서 곱창 여신의 이제 간장게장 여신까지. 예, 김부각 네. 여신. 자,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화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되게 숫기도 없고 낯을 많이 가려서 제 이런 저한테는 이런 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능하게끔 해주신 일단 나 혼자 산다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되게 편하게 이렇게 임할 수 있게끔 해준 멤버 언니 오빠들한테 너무너무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무무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멤버 마마무 멤버들 항상 너무 고맙고 우리 RBW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화사 씨. 죄송한데 아 제가 섹시 포즈 공약을 해야 돼서. 맞아요. 예. 네. 저희가 그 들어오기 전에 상을 받으면은 굉장하네요. 예. 저거 아니면 이제 그 현장에서 예. 곱창을 먹는 걸로 저희가 공약을 했었는데 섹시 포즈로 대신했습니다. 네. 2019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나 혼자 산다의 화사 씨. 축하합니다. 예, 화사 축하합니다. 이야. 나 혼자 산다의 화사 씨가 출연만 했다 하면 먹방, 패션 모두 화제가 됐죠. 네. 밀레니얼 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힙한 화사 씨. 오늘 함께 MC도 보는데 수상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저희 리허설 했는데 몰랐거든요. 화사씨가. 예, 소감 부탁드릴게요. 근데 내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다 계속 속으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좀 제가 여기에 계신 선배님분들하고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수상이 제 상이라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 산다 식구분들께서 다 만들어주신 상이에요. 저는 그냥 언니 오빠들이랑 오늘 노는 날이구나 하면서 그냥 놀러가는 느낌으로 항상 했는데 제가 막 멘트를 재밌게 치는 것도 아닌데도 언니 오빠들이 다 재밌게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나 혼자 산다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연말이라고 항상 고생 많은데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화사 씨. 오케이.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20 MBC 방송 연예대상 Variety 부문 여자 최우수상. 오 마이 갓. 나 혼자 사는 놀면 뭐하니 화사 씨. Let's go baby. 네, 축하합니다. 화사 씨. 네, 화사 씨는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에서 특급 막내로 맹활약하며 예능 샛별에서 예능 대세로 단숨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천천히. 네네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키가 높아서 지금.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염치 없는 저한테 너무 염치 없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 놀면 뭐하니에서 환불 원정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준 저의 너무나도 존경스러우신 말이 좀 뒤죽박죽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천억 언니 어제 아예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몇 시간을 계속 문자를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결국 못 드렸는데 계속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불원정대 멤버들 저의 우상이신 모든 만옥 언니 그리고 은비 언니 그리고 지미유 대표님 그리고 매니저 지섭 오빠 봉원 오빠 그리고 김태호 PD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예능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나 혼자 산다의 황지영 PD님을 비롯해서 나 혼자 산다 멤버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연 오빠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함께 다녀왔는데 시연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클 것 같아요. 항상 그리울 것 같고요. 시연 오빠와 항상 시연 오빠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엔 없지만 달심 언니, 달심 언니도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너무나도 염치 없는 상이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